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세윤입니다. 10월에 서울 경기 지역에 총 4만여 가구 정도의 분양 물건이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전국에 예정돼 있는 물량의 한 60% 정도입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이죠.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대규모 대단지에 아파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아마 관심도 많으실 것 같아요. 관심 있는 곳 집어두셨다가 저희 쪽으로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는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가이드 함께해 주시죠. 출발하겠습니다. 1부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최고의 베테랑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부동산 전략 챙겨보죠. 송성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지금부터 전화 주세요. 02-2077-6356번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끝자리 6356이고요. 02-545-7988번 문자도 열어놓을게요. 궁금한 사항들 텍스트로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저희 점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고요. 대표님, 이제 추석 이후를 내다보는 네. 이제 궁금해한다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셔서요. 네, 부동산 진짜 10월 한 중수 후반 어떻게 흘러갈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예, 일단은 뭐 시장 자체는 뭐 우리 파리 대책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관망세와 더불어서 계속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또 일부 지역에서는 또 매입가가 조금 상승 국면을 또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게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약 시장이 굉장히 핫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우리 추석 연휴가 이제 마지막 지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분양 물량이 분양 대전이 또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약 5만 가구 이상이 지금 예정돼 있고 또 이러다 보니 서울에도 또 중심 지역에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보다도 일단 청약 시장이 부동산 시장을 많이 좀 좌지우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청약 시장에서 또 눈여겨봐야 될 곳은 물량이 많지만 또 굉장히 또 중심 지역들 핫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서울 지역으로 놓고 봤을 때는 뉴타운 지역 뭐 거유마천 뉴타운에 지금 2-2 구역이 선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지역. 또 영등포 뉴타운 뭐 1-3 구역이라든가 또 서초권의 서초 우성 아파트 뭐 재건축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그 인기가 높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 지역 청약이 굉장히 좀 뜨거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드릴 것은 청약 시장이 우리 파리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휴가 지난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10월 물량에서는 좀 달라진 것들이 많죠. 그래서 1순위 요건이 이제 2년을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따집니다. 그래서 1순위 요건이 강화가 됐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전체가 돼 있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가점제 물량이 100% 공급이 됩니다. 전용면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30평대 이하를 많이 청약들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서울에는 전부 다 가점제로만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점이 이제 높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달라진 점은 이런 청약 열기 속에서 신규 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층들은 아직도 굉장히 좀 견고하게 지금 수요층이 있다. 물론 투자를 위한 수요층도 있겠지만 지금 최근 시장 파리 대책 이후에 우리 시장을 봤을 때도 분양 시장에 대한 열기 또 신규 주택에 대해서 열기가 굉장히 좀 높다. 높은데 결국은 투기 수요가 배제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자체가 굉장히 펼쳐지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중요 지역들 적극적으로 청약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수요자들 특히 무주택자이시라면 더욱이 이제 당첨 기회가 높아진 이제 10월을 맞이하게 되는 건데요. 궁금하신 사항들 언제인지 문의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전화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증들 한 분 1:1 맞춤 상담 진행할게요. 자,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궁금하신 곳 말씀 주세요. 저희 어디 한번 들여다볼까요? 잠실 리센츠 11평 월세 놓고 보여주는데요. 예. 예, 차이가 있는데 수익률이 낮아서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 그냥 매도해야 될지 고민이거든요. 보유하신 지는 오래되신 거예요?
네, 조금 됐는데 차익은 좀 생겼거든요. 근데 예. 계속 그냥 월세를 놔야 될지 아니면 그냥 보유해야 될지 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잠실 리센츠라고 말씀 주셨는데 한번 들여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리센츠 아파트 그 보유하신 지좀 되셨다 그랬고, 지금 12평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네. 월세를 지금 받고 계세요? 수익이 적다고 얘기하시니까. 한 9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네. 대금 좀 받고, 예. 근데, 수익률이 좀 낮아서 아니면은 뭐 내려야 될지, 예, 뭐, 알겠습니다. 전화 상태가 그렇게 좀 좋지 않아가지고 예. 일단 예, 알겠습니다. 저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는 이제 리센츠 아파트 소형을 갖고 계신데 지금 월세를 받고 계시고 수익률은 좀 낮다. 그런데 이게 계속 가져가야 되냐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뭐 워낙 유명한 단지이기 때문에 뭐 리센츠 아파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 뭐 변화를 한번 줄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세를 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라면 조금 변화를 다른 방법으로 다른 종목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일단은 이뭐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은 리센츠 아파트 위치 엘스나 리센츠가 송파권에서 굉장히 좀 좋은 단지죠. 그리고 뭐 일단은 그 지역 내에서 시세를 끌어가는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 수요층도 안정돼 있는 곳은 맞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제1롯데월드가 오픈을 했고 또 아래쪽으로도 계속 업무시설이 유입이 되면서 송파권 지역에 업무시설이 많아지면서 실질적으로 수요층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예. 예, 올랐어요. 가격대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굉장히 좀 큰데 제가 그렇게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 낮아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아파트라는 종목이 월세 수익을 받는 수익형으로 좀 운영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월세를 받으면은 일반적으로 한 3%대 정도 월세를 받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금리하고 따져봤을 때 월세 수익을 맞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매입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중심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매매가가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월세 전환율은 낮고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월세 수익률이 뭐 그렇게 높은 편, 뭐 2%대 뭐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은행에 그 금액을 넣어놓고 있나 아니면 월세를 받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상황에서는 월세 받는 목적이 안 맞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월세를 받더라도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혹시 차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좀 만회해 줄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2, 3년 안에 가격이 차익이 좀더뭐 많이 좀 발생한다 그러면 월세가 지금 수익률이 한 2%밖에 안 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수익률에서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를 하시는 건데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하고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조금 조정기에 들어가 있고 좀 안정적인 부분으로 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위치나 이런 걸 봤을 때뭐 하락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월세하고 매매가 대비해 봤을 때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없고 또 차익을 기대하기는 지금에서는 조금 무리적인 부분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적극적인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아파트 지금 리센트 아파트 소형 아파트를 월세로 활용하지 마시고 월세를 받고자 하신다 그러면 다른 종목 예를 들면 뭐 다세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게 수익률이 좀 높고 견고한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번 둘러보시고 또 이제 옮겨 타실 곳 궁금하시다면 언제인지 연락 한번 또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잠실 한번 다녀와 봤고요. 다음 분도 연결 한번 해보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리선재님은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지금 제가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예. 성동구의 신금호 파크사이랑 서울숲 프로지오 1자 25평면 예. 현실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언제 매수 시기가 좋은지 문의 예. 드렸고요. 지금 현재도 그 근처에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신금호 파크자이, 그리고 네. 서울숲 푸르지오.
예, 들여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지금 그 무주택이세요? 아, 네,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두 아파트 중에 어디를 사야 되나? 네. 둘 다 마음에 들었어요. 둘 다 굉장히 좋은 데라서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자, 여기 어디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운 두 지역이에요. 그런데 차이를 본다라면 일단 지도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지금 신금호 파크자이가 지금 신금호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 새 아파트고. 그러니까 신축의 대단지의 새 아파트. 또 이 아래쪽 서울수 프루지오는 역과의 거리는 좀 있지만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그 단지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서로의 장점을 갖고 있어요. 뭐 반대적인 장점이겠죠. 이런 데서 그 가격은 알아보셨나요? 아, 네, 그 보니 거의 7억대더라고요. 네, 가격은 아마 뭐 서울수 프루지오가 1차, 2차가 있는데 여기가. 아, 전 1차. 네네, 1차 같은 경우에 조금 먼저 입주를 했고 2차가 있고 지금 파크 신금호 파크자이가 위치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그 가격대로 본다 그러면 신금호 파크자이 뭐 새 아파트인데 조금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또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수 프루지오가 한강을 조망하고 있는 거 조망권이 있는 호수하고 아닌 거하고 좀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대가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입지적인 한강 조망이 되는 서울수 프루지오지만 연차가 좀 있고 또 신금호 파크자이는 역세권의 새 아파트고 요거잖아요. 그죠? 예, 제 개인적으로는 어디가 더 낫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역 내에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지역 지금 서울 지역에 지금 이 어떤 이 옥수동이나 금호동 뭐 이런 지역들이 사실은 정비 사업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거의 다 이제 마무리돼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의 어떤 전반적인 공급량은 어느 정도는 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소형평형을 보시잖아요. 예, 소형평형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물론 조망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강을 조망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역과의 거리, 어떤 교통, 요즘은 맞벌이 부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과의 거리, 교통요건을 따지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가격대가 비슷하다면 좀 새 아파트, 또 역과의 거리가 가까운 파크자이가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울수 프루지오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평형의 어떤 장점 이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좀 새 아파트 쪽이 나중에 향후에 경쟁력도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 파크자이가 한 7억대 정도 가나요? 한 7억. 한 2천에서 5천. 아, 7억 한 초반 정도 가죠.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가격 자체가 최근에 뭐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도 있지만 이 새 아파트 그 이런 초역세권에 위치한 이 금호동 지역의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초폭이라도 조금 더 상승 여건은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서울수 프루지오도 장점이 있지만 이왕이면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가 조금 더 선택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매수 타이밍은요. 지금 이런 그 어떤 입지가 좀 안정된 지역은 특별히 어떤 그 타이밍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연말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장 자체가 조금 비수기로 흘러갈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 그 연초 이런 분위기에서 한번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또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송성문 대표와 함께하고 있고요. 무료 세미나 대기 중입니다. 언제 어디로 오시면 되는지 일정 체크해 드릴게요.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황금 연휴 이후에 시장 전망과 투자 포인트를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학동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2077-6356번으로 사전에 문의해 주세요. 저희는 계속 전화상담 진행할게요. 다음 분도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예 시청자님 네네. 어느 곳 궁금하세요? 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노구 중계동의 국동의 푸른별 2차 아파트에 지금 33평에 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전세를 또 주고 있는 곳은 도봉구 창동에 그 예. 동화 아파트 34평을 지금 전세를 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 2주택자라는 예.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예.
그 두 곳 중에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그 어느 곳을 매도를 해야 하며 예. 그 시기는 어느 정도 어느 때를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계시는 곳에 매도를 원하셨어요? 뭐 어느 쪽이 더 무게가 좀 실립니까? 네, 한번 들여다볼게요. 전문가의 시각은 예, 예. 어떤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원래 이런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무도 의향을 네. 여쭤본 것 같아요. 네, 네, 네. 예, 일단은 지금 그 거주하시는 지금 아, 상계역 옆에 있는 그 저기 중앙아이치 옆에 있는 거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단지 예, 작은 거. 예, 저 예. 대현고등학교. 아, 예, 예, 예. 그 옆에. 예. 나, 이게 한동짜리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아요. 예. 여기는 거주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분양받아서 왔으니까 한 12년 됐죠? 아, 그래요? 여기 가격이 잘 안 오르는 데인데 별로 요즘. 예, 맞아요. 시세가 얼마 정도 가나요? 여기는 단지가 작아서. 예, 조금 오르긴 했어요, 여기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중계동 지역이긴 한데 이 네. 중계동 지역이 그 사실은 그 중계동 지역이 시세를 유지하는 거는 중계동 학원가 이 중심으로 해서 네. 움직이고 있고 또 그 가격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실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세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다 이제 뭐 입지 여건이 좀 중계동 북쪽 위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아래쪽 학원가 쪽하고는 가격 차이도 조금 나고 그러죠.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또 나홀로 단지고 이런 거는 있는데 네. 거주하기는 좋죠. 뭐 상계역 예. 바로 인근에 있고 또 이 옆에는 또 부람산 또 이 공기 좋고 여러 가지 갖추 좋은 점은 많은데 아무래도 중계동이라는 수요층들은 학원가를 중심으로 학원가 옆에 그 펼쳐진 뭐 중형 단지들 청구라든가 뭐 이런 건영이라든가 이런 단지들이 시세를 끌고 가는 이런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아파트 지금 그 보유하신 아파트가 지금 가격을 스스로 막 급등하거나 이럴 만한 여건은 거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져요. 그래서 실거주하기에는 가격 대비 여기 한 지금 한 4억대 정도 가나요? 4억 5천 정도. 아, 4억 5천이요? 네. 그래도 네. 조금 그 가격이 좀 올랐네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뭐 가격 대비 굉장히 뭐 좋은 곳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그래서 실거주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창동역 앞에 이 동아아파트 19단지 옆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네. 이건 언제 사셨어요? 그거는 99년인가요? 아, 이것도 조금 연차가 됐네요. 예, 예. 예, 일단은 이 문제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세금 어떤 부분을 따져본다 그러면 일단 양도세가 좀 적게 나오는 그 아파트를 먼저 팔아야 돼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차익이 적은 아파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계동 아파트가 차익이 좀 적을 것 같은데 그걸 먼저 세금적인 참여 사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 1가구 1주택, 창동에 있는 동아아파트를 1주택을 만들어서 비과세 여건을 만드는 게 일단 세택의 기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창동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동아아파트가. 네, 네. 많이 오른 이유는 뭐냐.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 창동역, 노원역을 중심으로 한 신경제 중심지였던 개발계획, 메모급 호재죠. 이런 호재를 안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의 창동역 주변에서는 그 입지 여건으로 지금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쪽 그 노원구 상계동 지역들, 중계동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창동 지역도 갭투자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죠? 예,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실제적으로 예. 몇 천만 원만 투자하면 집을 살 수 있었거든요. 예. 그 전은 더 했지만. 근데 최근에 급상승하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쨌든 갭 투자가 용이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수요층이 있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는 이 창동 지역도 그렇고 상계동 지역도 그렇고 재건축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급상승을 한 건데 내용을 따져보면 앞으로 남은 거는 이 창동 지역에 대한 호재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이라는 어떤 호재는 창동 동아파트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져요. 저는. 왜 그러냐면 여기 대지 지분 이런 건 좀 아시나요? 조금 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지 지분이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이 중층 아파트들은 대지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30평대가 뭐 한 서너 평 정도밖에 안 되는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19단지보다도 오히려 굉장히 좀 적죠. 저 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아직 시간도 남았지만은 이런 걸 기대하면서 들어가는 건 맞지 않아요. 다만 앞으로 가격이 좀 더 상승할 여건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매도하는 타이밍으로 만약에 창동 동아파트를 매도한다 그러면 한 내년 정도까지는 보유하셔도 되지 않을까. 매도 시기를 그쯤으로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큰 기대감이 아직도 창동에 대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가격은 지금 많이 상승하는 여건이고 또 한 가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투자자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기대하면서 급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좀 매도하고 갈아타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요. 정리하자면 세테크를 한다 그러면 지금 거주하시는 중계동 아파트를 먼저 파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창동 거를 뭐 어떤 여건으로 해서 매도를 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파는 시기는 내년 정도 시기에 어떤 이런 호재가 좀 있을 때 좀 그 가격이 상승한 지금 여건 이런 분위기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게 갈아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네. 그럼 내년 지금 분위기가 왜 그러냐면, 뭐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상황에 노원구하고 지금 창동은 도봉구잖아요. 네네. 예, 노원구는 지금 투기 지역이고 막 그래요. 그 투기 과열 지역하고 차이점은 이제 대출에 대한 어떤 그 한도 뭐 이런 것들이 규제가 좀 더 있거든요. 그래서 도봉구 자체가 이런 수요층이 좀 더 올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창동 개발 계획이 아직 좀 시간은 남긴 했는데 그 기대감으로 호재로 매수층들이 좀 더 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가격이 좀 더 상승을 한다고 해서 좀 더 기다리기보다는 호재를 다 받은 거기 때문에 갈아타는 전략으로 이제 나오는 바람을 타고 좀 나오는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세 분님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문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어떤 사연 들어와야 되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4338번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얼마 전 산성역 포레스티아 아파트를 분양받으셨대요. 성남시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전망 괜찮을까 궁금하다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성남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분양을 받으셨나요? 예, 일단은 뭐 전망이 궁금하신 건데 최근에 분양했던 데니까 지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여기는 이 산성역 그 초역세권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 뭐 신흥중공 아파트라고 굉장히 뭐 성남 구도심에서 유명한 아파트고 대단지입니다. 그래서 청약 열기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뜨거워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이제 분양가 자체는 성남 지역의 어떤 전반적인 시세를 봤을 때 1,700만 원, 1,800만 원대 이때 이 금액으로 분양을 했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분양가가 높지도 좀 낮지도 않은 이런 금액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파트만 지금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미래 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남 지역 전체가 지금 정비 사업이 그 가속도를 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인근 지역에 뭐 신흥 주공이라든가 지금 또 신흥 2구역 또 뭐 산성구역 또 중1구역 뭐 등등등 많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 계속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아파트가 입주할 무렵에 가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권에 대한 전망이 조금은 파란 색깔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근하고 뭐 똑같지는 않지만 위쪽에 위치한 위례신도시가 과거에 1,700만 원대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400~2,500만 원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렇게 똑같지는 않지만 인근 지역에 위치해서 어느 정도 8호선의 역세권 위치 또 주변의 대규모 정비 사업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평당 가격으로 소폭 상승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아무튼 분양 받으신 거에 대해서 미래 가치는 조금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축하드립니다. 예, 계속 한번 긍정적인 뷰 갖고 지켜보죠.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계의 슈퍼맨,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미스터 역세권이라 불리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알짜배기 물건들 꼽아서 점검해드릴게요. 세 건씩 보고 있는데요. 양팔석 대표 정영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어떤 물건 가지고 오셨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사항도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02-2077-6355번 지금부터는 열어두겠습니다. 여기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팔석 대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투자 포인트 점검 주세요, 대표님. 네, 이 부동산 투자 참 어렵습니다. 이 파리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제가 한 달 동안 정말 곳곳을 누비면서 방송을 결방하면서까지 제가 시장 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미쳐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보게 됐는데요. 앞으로 하나하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전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부동산 투자, 단순히 어떤 호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지만요. 그 호재라는 것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볼 줄 알아야 되고 실제로 가격 변동성이 과연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서 그 가치가 숨겨진 보석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광진구 화영동인데요. 불과 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러면서도 주변에 대학생 수만 해도 자그마치 5만 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대문과 강남의 접근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 가치 아마도 준공 시점이 되는 내년 초가 되면은요 거의 그 자기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정도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한번 열어볼게요. 정영훈 이사가 지금 두 건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느 곳입니까? 네, 제가 준비한 지역, 추천한 지역,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투자하면 한 번쯤은 생각했을 지역들, 바로 오늘은 용산과 강남 지역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개발이 시작된 지점, 그리고 앞으로의 매가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고점에 있는 그런 지역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준비한 지역은요, 캠프킴 부지. 앞으로 상업지로 고도 개발이 예정된 곳이죠. 거기서 도보로 약 7분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함과 동시에 역과 거리가 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효창공원역에서 3분 거리, 그리고 바로 본매물 앞에 효창5구역, 롯데캐슬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면 아파트 지어진 데만 땅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변일 때까지 같이 땅값이 올라간다는 그 공식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안전하고 탄탄하고 높은 차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 최소한 5년 정도만 기다리시면 큰 폭의 매가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 더군다나 본 매물 이미 완공도 됐고요. 전세를 2억 1000 정도에 맞추면 되니까 투자금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지역은 여러분들 강남 지역 중에서 앞으로 크게 개발이 남아있는 지역이면서 바로 내년부터 시작이죠. 9호선이 뚫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9호선 2단계, 3단계 계속적으로 개통이 되고 그리고 이 지역 중요한 게 바로 있습니다. 바로 상업지라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트렌드 자체가 상업지에 있는 아파트, 그 15평형, 16평형 아파트가 큰 인기를 끌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신혼부부가 들어가서도 살기 좋고요. 3인 가족까지 수용이 되는 그런 고층 아파트를 준비했습니다. 본 매물은 9호선 연장 개통이 되는과 동시에 올림픽 공원으로 오는 수요, 그리고 롯데타워에 오는 수요를 다 담을 수 있는 9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9호선 그 어떤 라인보다 고점으로 과거에 신논현역 생겼을 때 크게 집값 움직인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가 송파구의 신논현역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세 건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하나씩 열어볼게요. 용산구 먼저 시작해볼까요? 준공 완료됐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다세대주택 살펴보겠습니다.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했어요. 2017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6층 건물이고요. 그중 6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2억 4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1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용산구 원효룡 일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이사님, 일단 입지적인 특징부터요. 네, 일단 요즘에 용산 지가가 바로 작년, 재작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액으로 접근을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럴 지역이 없구나 생각하는 분들께는 거의 뭐 최적화된 매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일단 입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은 크게 민족공원이 개발됨과 동시에 앞에 캠프킨 부지라든가 용산역 전면 구역에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뛰어나게 개발이 되는 중입니다. 거기에 배후 주거지로서 주거 밀집 지역 우리는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은 효창공원역에서 도보로 약 3, 4분 정도 경의중앙선과 6호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심 내 지역을 아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요. 차량을 통해서도 강변북로라든가 뭐 한강총교를 통해서 강남으로 이동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사통팔달 아주 편리한 교통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25년 정도면 또 신분당선이 이곳 용산까지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2030년, 2040년 먼 미래에는 서울의 중심 용산이 강남을 뛰어넘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 그리고 생활 인프라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이곳 전자상가에 있는 상가 지역, 그리고 앞에 있는 호텔, 그리고 뒤에 있는 숙명여대까지 해서 종사자 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가 현재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 바로 내년, 내후년 되면 어떤 수요들이 많이 생겨냐면요. 아모레퍼시픽이 완공이 되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전면 2, 3구역에 있는 상가, 굉장히 많이 분포로 되어 있거든요. 센트럴. 그리고 그 후에 1700실의 호텔이 있습니다. 4개의 브랜드가 들어옵니다. 드래곤 시티로 망명이 됐고, 이곳에 4개의 브랜드가 들어오면, 이 주변에 있는 일하는 인구만 해도요,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까지 포함을 해서 10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 중심을 통한 배후주거지로서의 큰 가치가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의 가치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개발 호재 굉장히 많잖아요. 현재도 네. 진행형이고요.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미군이 이전을 하면서 이곳이 민족공원으로 통합 개발이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소식이겠죠. 일단은 이곳에 가장 중요한 게 캠프킨 부지, 수성부, 그리고 연합사 부지를 상업부지로 개발을 한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곳 지역 캠프킨 부지가 가장 그래도 가치가 높다고 예정이 되는데 그 이유 자체는 역세권이면서 이곳이 이제 숙명여대 그 수요가 연결이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도가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본 물건지는 도보로 약 7분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건물 5개 정도의 큰 건물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큰 면적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공원 플러스 캠프킨 부지의 연결 개발로 인해서 본 원효로 1가, 그리고 효창동, 용문동 지역의 가치가 크게 신장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 그리고 연결됩니다. 민족공원이 개발이 됨과 동시에 이 상업부지들의 가치가 뛰어나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미 대기업들이 10년 전부터 투자를 해서 지금 완공 시점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드래곤시티 1700실의 호텔, 버스터미널 부지죠. 그리고 전면 2, 3구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최고급 주상복합들이 올라섰죠. 올해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여기에 있는 2, 3구역, 그리고 4구역도 지금 현재 공사 한창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완공이 되면 플래그십 센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U+4 호도 있고요. 대기업들이 이미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민족공원 개발만 되면 이 모든 유동 인구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완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 인구 플러스 직장 수요까지 완벽히 갖추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원효로 일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개발도 압박이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이미 효창 5구역 재개발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6구역까지 개발이 들어가게 발표가 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개발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천연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건물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준공 완료돼서 이제 직접 여러분들 가셔도 좋지만 일단은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지어져 있습니까? 네, 이미 완공이 됐고요. 두 동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미 그 완공이 됐기 때문에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을 지녔고요. 실제적으로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주택입니다. 옵션까지 완벽히 갖추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부분은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가격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정도 선이면 접근 가능하겠습니까? 네, 매각을 여러분들 좀 놀라실 텐데요. 매가 2억 4천입니다. 지금
전에 이전에 시세가 2억 7천 8천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는 뭐 땅값이 많이 올라서 3억 정도에 나와야 여러분들이 그 만나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마저도 땅이 없고 지금은 뭐 청파동 쪽만 구해볼 수 있는데 이곳 원효로 1가에 위치하면서 완공이 이미 돼 있고 2억 4천. 이유는 이미 이 건물은 이제 테라스로 놔둬야 되는 부분을 확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뭐 극복이 된다면 아주 작은 금액으로 용산권역에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큰 결실을 볼 수 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뭐 월세 같은 경우에도 뭐 1천만 원, 2천만 원 보증금에 월 80 정도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임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움직이실 때 좀 유의할 점 있을까요? 뭘 볼까요? 네, 이곳 주변에 오래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전세가도 낮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은 거의 비슷하거나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가에 너무 치우쳐서 보지 마시고요. 현재 가치를 진행하면서 내가 작은 비용을 들여서 크게 효용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최유효 가치를 여러분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 그리고 재개발이 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될 곳에 잘 포석을 박아두는 게 좋은 투자법이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은요. 용산구 원효로 1가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전화 주셔서 궁금한 사항들 물어봐 주세요. 2077-6355번 통해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여기로 전화 주시고요. 네, 두 번째 물건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어딜까요? 보시죠.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오피스텔입니다.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에 있습니다. 2018년 5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11층 건물 가운데 5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7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양파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화양동 오피스텔. 일단은 이곳 잘 안 들여다봤어요. 입지적인 여건 좀 살펴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거기가 어디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는 광진구입니다. 이 지역은 바로 성수동 하면 잘 떠오르는 지역이죠. 바로 성수동에 붙어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광진구. 이 주변 지역에는 그야말로 학교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세종대 그리고 건국대만 해도 5만 명입니다. 또 서울 시내로 바로 사대문으로 접근하는 버스 노선이라든가 전철 노선들이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철 7호선을 이용하게 되면 강남까지 불과 10여 분이면 다 올 수 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강남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여기 바로 불과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접근성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지역의 대표적이다. 왜?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요. 이 유명한 지역에 들어가실 필요가 과연 있는가? 유명한 지역은 너도 알고 나도 안다고 하면 이미 땅값, 집값이 반영이 돼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유명한 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내 귀에는 생소하지만 앞으로의 그 가치가 크게 증대되는 대표적인 지역들이 바로 유망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곳이 유망한 지역의 대표 주자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전철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도보로 약 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망한 지역이다라고 계속 말씀 주셨는데요.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나 봐요. 어떤 점 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에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죠. 그런데 이 투자를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 속에서의 가치는 시간이 지났을 때 검증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달라지는가가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곳 지역은 저는 재개발은 되지 않는 곳이다. 재개발이 되려고 하면요. 도시 기본 계획에 재개발 기본 계획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서울 24, 바로 클린 24를 들어가시면은요, 지번만 치면은 여기가 재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가 증대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여기는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의
재개발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1, 2, 3, 4구역의 8000세대 이주 수요입니다. 바로 단기적으로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성수동 뉴타운, 산업 뉴타운 지정된 건 잘 아실 겁니다. 바로 IT 산업의 대표 주자로 자리하고 있는 성수동 주변 일대가 큰 이런 이제 그 아파트형 공장과 더불어 산업 뉴타운이 조성이 되게 되면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많은 인력들이 거주하게 되죠. 바로 그곳의 인접 배후지가 바로 이곳 화양동이라는 것과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강남의 그야말로 대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죠. 영동대로 통합개발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 강남대로의 가치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동이라든가 대치동이라든가 역삼동 주변 지역들은 많은 가치 상승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대교를 딱 넘어서는 바로 그곳이 바로 화양동입니다. 이만큼 접근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도 강남의 웬만한 지역보다도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접근성이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장안동 중고시장 자동차 시장의 개발 프로젝트와 더불어 서울의 동북권 프로젝트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변의 중심축이면서도 이곳 화양동 지역은요. 북으로는 중화뉴타운, 이문희경뉴타운, 장인뉴타운, 아래쪽으로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의 1, 2, 3, 4구역의 개발, 그리고 우측에는 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있기 때문에 개발밭으로 둘러싸여 있는 입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일단 땅값이 싸다는데 바로 저평가의 가치가 있습니다.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아직 준공할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내년 5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고요. 총 34세대 11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5층까지는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고 그 위에 층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오피스텔, 이 많은 분들이 과거에 달리 오피스텔에 대한 이런 가치 다시 한번 재평가 또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파리 대책에 그대로 녹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방 두 개의 거실 별도로 구분된 투룸 3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거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요.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CCTV 그리고 마감재가 특히 고급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주차 공간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바로 현장에서는 샘플하우스가 약 11월부터 오픈이 되기 때문에 둘러보고 투자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매매가 2억 7천만 원입니다. 주변 시세에 한번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와서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매매가 2억 7천만 원에 임대 보증금 2억 6천만 원 확정입니다. 임대 조건부 잔금이기 때문이니까요. 전세시 실투자금 불과 1천만 원 되겠습니다. 저는 월세로 투자하지 마시고요. 오피스텔이지만은 전세로 투자하기를 권해드리고 월세 보증금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대출을 활용했을 때 월세 시 투자비는 불과 8천만 원이 되는데 대출 이자를 전부 제외하고 1년에 약 6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전세로 투자하시고 나서 2년 내지 4년 뒤에 임대가 상승분을 가지고 그대로 월세로 한다면 안정된 노후, 그러면 연금형 부동산 투자 가능합니다. 미수 씨, 유효할 점도 하나 챙겨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꼭 현장 확인하십시오. 방문을 하셔가지고 주변에 이것과 유사한 물건들에 대한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한 다음에 투자하시는 바로 이런 꼼꼼한 투자 반드시 권해드립니다. 화양동 오피스텔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물건입니다. 이번에는 송파구로 가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입니다. 9호선 신방이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가 될 예정인데요. 2018년 7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16층 건물 가운데 12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3억 3,1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1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사님, 입지 여건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정말 제대로 된 그런 대로변에 가까운 그런 깔끔하고 높은 초고층 건물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매물입니다. 일단 강남 쪽에 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건물이라든가 깨끗하고 높은 건물도 투자하려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소요가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브랜드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좋은 입지에 그리고 고층 건물 잘 선택만 한다면 가격대도 적합하게 여러분들 투자가 되고 다른 브랜드이면서 그런 뭐 입지가 좀 떨어지는 곳보다 훨씬 증대되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9호선 노선이 생기게 되는 신방위 역세권 주변 바로 도보 1분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대로변 건물 바로 뒤에 있는 고층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공원이 바로 길 건너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요소도 아주 충분히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또 한강도 지근거리에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파구 하면 우리나라 그 서울시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송파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중에서 상단에 있는 뭐 이제 삼전동부터 시작해서 잠실동, 삼전동, 석촌동, 송파동, 방이동 이 다섯 개 라인이 가장 인구들에게 사랑을 받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에 앞으로 굉장히 크게 좋아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신방위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제2롯데타워가 완공이 됐고 이제 활성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내년 정도 되면 안에 있는 직장인 인구도 다 채워지고 활성화된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롯데타워뿐만 아니라 롯데백화점까지 있고요. 모든 생활 인프라가 이곳에 다 몰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드릴 때 뭐 신논현역, 강남 신논현역처럼 변화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이 신방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보십시오. 이곳에 올림픽공원도 가까이 있고 한강도 가까이 있고 상권이 이곳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방의 역세권이 강남의 신논현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진졌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발 호재를 슬슬 정리해볼까요? 뭐부터 볼까요? 네, 일단은 9호선의 3단계 개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뭐 원래는 16년도에 개통 예정이었는데 연기가 됐죠. 바로 내년 상반기 정도에 개통 예정인데 이곳이 생기게 되면은 여기 없다가 생겨나는 지점이 네 군데가 됩니다. 그중에 가장 기대 가침이 높은 지역이 바로 신방위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일단은 방위, 목재골목 상업지가 굉장히 크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다른 여타 상업지, 강남에 있는 강남 3구의 상업지에 비해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방위동 목재골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요, 9호선이 들어서면서 이곳의 가치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입지 자체가 우리나라 최고의 빌딩과 그리고 인프라, 생활 인프라, 그리고 상업지뿐만 아니라 올림픽공원과 한강까지 더불어지는 모두 합해지는 크로스 지역이기 때문에 9호선 하나가 뚫림으로 인해서 이곳에 있는 가치가 크게 증대될 수밖에 없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 그리고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후광효과도 같이 얻어갈 수 있습니다. 다 바로 국제교류복합지구 같은 경우 잠실의 그 컨벤션 센터라든가 그리고 종합운동경기장의 리모델링 같은 큰 소식이 있죠. 일단은 뭐 강남에 더불어서 같이 통합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2030년 그 정도의 시점에 개발이 완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9호선 종합운동경기장과 연결이 되는 섹터에 있고 상업지로서는 가장 큰 지역이 바로 이곳 방이동이기 때문에 이곳에 모두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후광도 단단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또 높이 제가 선택을 하는 기준이 뭐냐 보면은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들 단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일단은 잠실 주공 5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미성과 장미가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보면 송파 안양도 재건축 발표가 어느 정도 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났기 때문에 이곳의 재건축 이주 수요도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또 헬리오시티가 완공이 되면서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만세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롯데타워 그리고 방이동 이 목재골목 상업지 내에 모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쇼핑 센터와 최고의 쇼핑 시설들이 완벽히 갖춰져 있는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9호선 개통과 더불어서 같이 완성되는 통합적인 가치를 지녔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건물 보죠.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본 건물은요 16층까지 지어지는 아파트입니다. 그 중에 로얄입니다. 12층 건물을 준비를 했고요. 남서형의 구조로 되어 있고 막힘없이 확 뚫려 있는 3배 구조입니다. 높은 개방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당연히 갖추고 있고 그리고 안에 풀옵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까지 빌트인으로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신혼부부들, 2, 3인 신혼부부들에게 적합한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본 매물 주변에 새롭게 이렇게 원룸들이 굉장히 많이 또 공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
지금부터 가격대가 올라간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은요? 네, 매가가 중요하겠죠. 일단은 주변에 있는 지역, 방이동 하단으로 내려가도 다세대주택, 빌라 가격이 3억 4, 5천 정도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평형인데도 불구하고 본 매물은 고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확보가 되죠. 그 때문에 3억 3천 100만 원, 주변에 있는 빌라보다도 낮은 가격입니다. 그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것은 엄연히 아파트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주변 15평 아파트로 허가가 나고요. 주변 일대 건물들에 비해서 가치가 낮습니다. 브랜드가 없고 뭐 나홀로 동이라는 거 쳐도 최소한 가치 뭐 4억대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생겨나서 비로소 이 본 매물의 가치,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요. 완공과 동시에 이 가치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물건으로 저희 송파구 다녀왔습니다. 방이동에 있는 아파트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한 두 분과 방송 외적에서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이쪽으로 오시죠. 세미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동산 투자 전략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2077-6355번으로 연락주세요. 궁금하신 사항도 2077-6355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 함께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지켜줄 새로운 힘을 만들자. 지금은 사람을 돕는 기술이지만 미래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